자, 이제 오늘 할 거는 전류,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라는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면, 지난 시간 어떤 거였어요?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죠. 정전기라는 게 뭐다? 머물러 있는 전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부도체는 전류가 흘러가달라? 흐르지 않기 때문에 뭘 주므로써 마찰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므로써 뭘 이동시켰어? 전자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킴에 따라서 전자가 간 곳, 전자를 잃은 곳은 뭐가 되고, 플러스 전자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곳은 마이너스 전자를 띠게 되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같은 극일 때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일 때 서로 끌어당기거나 정전기가 형성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기, 얘가 대전체냐? 대전이 되었냐? 대전체냐? 전원을 띄고 있는 대전체가 아니냐? 그리고 대전이 되었다면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느냐? 혹은 대전된 전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뭘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죠? 그쵸. 검전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검전기를 이용해서 또 하나 새로운 걸 알아볼 텐데. 뭘 알아볼 거냐? 자, 두 개의 검전기가 있습니다. 하나, 자, 두 개의 검전기가 있다라고 해봐요. 두 개의 검전기가 있을 때, 자, 각각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느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 검전기가 있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두 개의 검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전판, 금속판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자, 구리선으로 연결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양쪽의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요? 오므라들게 됩니다. 오므라든다. 오므라드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플러스네. 플러스 얘기 했어야 되지. 이렇게 될 때, 왜 그러면 오므라드느냐라는 거지. 왜 오므라들까? 왜 오므라들까요? 전하가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디서 어디로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뭐가 이동을 해? 무언가가 이동하는 거야.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게 돼요.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지고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쪽도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여기는 대전이 되어 있는데 대전이 되어 있지 않은 걸또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 양쪽이 다 벌어지는 현상을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왜? 뭐가 이동을 하니까? 전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뭘로 이루어져 있었죠? 원자라고 하는 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원자핵은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질량이 더큰 쪽은 누구였어? 원자핵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여긴 질량이 크고 여긴 질량이 작은 거. 누가 이동한다?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했죠. 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물체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원자 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유전자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하의 방향이 어때? 전자의 방향이. 서로 다 다르죠. 서로 다 다르죠.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근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하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연자는 한쪽 방향으로. 그럼 원자에게 가만히 있으면서 전자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명칭 정리를 해볼 텐데, 명칭 정리 먼저 전류라는 거야. 전류라는 게 뭐야? 전하의 일정한 흐름을 이야기를 해요. 전하의 일정한 흐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류라고 이야기한다. 일정한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지. 한 방향으로. 근데 실제로 원자의 이동에 전자가 이동해? 전자가 실제적으로 이동을 하더라. 자, 그래서 원자 핵이 있을 때 핵이 이렇게 존재할 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쪽이 플러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일정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니고 있었지만 이 경우는 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흐름은 어디야? 전자의 흐름은 어디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 밝혀지기 전에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전류,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이지만 전자이지만 우리는 전류의 흐름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 왜? 이미 이게 밝혀지고 나서 전자가 그 뒤에 밝혀지기 때문에 이걸 고쳐버리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이야. 내가 뭘 타고? 자동차를 타고 가요.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가로수들은 마치 어떻게 보여? 가로수들은? 내가 차를 타고 앞으로 가. 자동차가. 이 가로수들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누구이지만, 전자가 움직이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바라보기에는 원자가 마치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어. 원자에게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는 것이. 근데 매번 이러한 흐름을 그리기에는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류의 흐름을 얘기를 할 때 전지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전부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합시다.
이란 회로가 있을 때 어디가 플러스고 얘야? 이쪽이 플러스고이죠.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류의 흐름은 어디서 오냐? 이렇게 가는 게 전류가 되는 거. 실제 움직이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은 어디서 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니 너무 복잡한 그림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모호하게, 간편하게 표현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 회로도라고 해요. 전기 회로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호로 뭘 해볼 수 있다, 표시를 해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전기 회로도의 기호를 살펴볼 텐데 책에는 여섯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전지가 있어. 전지. 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지야. 전지. 전지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짧은 쪽이 뭐냐?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리고 긴 쪽이 플러스 극. 그러니까 우리 건전지 보면은 이게 좁은 면적이 있고 이게 넓은 면적이잖아. 흔히 생각하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짧은 게 플러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짧은 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구 있잖아요. 전구. 자, 전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전구지, 전구. 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 이제 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 비해 두 번째 그림은 훨씬 더 간략하게 표현되잖아요. 전기 회로도는 간략하게 표현해볼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저항이 있고요. 저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항. 그 다음에 그 외에 얘가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라고 하는 전류계. 그리고 이때의 전압은 얼마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전압계가 있지. 이렇게 이제 전기 회로도의 기본적인 기호들이 나타나 있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직류입니다. 직류. 직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직류. 직류. 직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하나의 극 전압 흐르고 있어요. 즉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존재하는 건 직류. 그 외에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류. 교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직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 쪽이 뽑아야 되는 거 마이너스 극 쪽이 뽑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교류는 정해지지 않아. 일반 콘센트에는 플러스 극이 있어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가정용 전류는 뭘 쓰니까? 교류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류 전류계나 직류 전압계를 그릇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 바늘이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면서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정해져 있는데 이때 일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직류 전류계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물결 표시로 되어 있으면 교류 전류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압계도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 교류 전압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걸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흐름도 알았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라는 거지. 전류의 세기, 전류가 얼마나 강하게 흐르고 약하게 흐르느냐, 이걸 봐야 될 거야. 그럼 이건 뭘 측정해? 전류의 세기. 바로 이 전류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 전류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전류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류계 구성이.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전류계가 나와 있어요. 자, 전류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전류계. 전류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여기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러 숫자들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바늘이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가 0점이야. 여기가 0점이 있어요. 여기가 0점이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여기는 이제 뭘 쓰냐면, 이 전류계로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세기. 몇부터 몇 가지가 측정 가능한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몇 개의, 이렇게. 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거 세 개는 뭐로 되어 있냐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연결합니다. 이쪽은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고 나머지 세 개는 뭘 연결하느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플러스 단자 하나인데 마이너스 세 개나 될까? 세 개나 될까?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뜨는 전류의 거에 따라 세기에 따라서 단자를 바꿔서 측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는 만약에 이제 뭐라고 써져있냐면 500mA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뭐 5A 쓰여져 있고 뭐 여기는 한 50A 쓰여져 있다고 합시다. 일로 갈수록 이제 훨씬 더 큰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제 미리암페어라는 건 암페어 단위가 뭐냐라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고 나서 전류계에 대해서 다시 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입자잖아요? 전하.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보다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동하는 뭐의 양? 이동하는 전하의 양. 근데 실제로 이제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전자의 양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물론 플러스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의 흐름이다 라고 보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나중에 양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공이라고 하는 이제 플러스를 띄는 비어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반도체 할 때 등장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없지만 그래서 이동하는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위는 여기가 쿨롬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쿨롬. 1쿨롬이라고 하는 단위 쓰는데 1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의 양이냐? 얼마의 양이냐? 자, 전하가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얼마 이동하는 거냐? 1쿨롬이라고 하면 몇 개의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냐면 6.25 곱하기 10에 18제곱회가 이동하는 양. 그거를 1쿨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쿨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10쿨롬이 이동해서 10쿨롬. 그러면 얼마의 전하가 이동을 한 거야? 6.25 곱하기 62.5 곱하기 10에 18 승해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0에 19제곱계가 이동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알겠나요? 근데 똑같이 10쿨롬이 흘렀더라도 이게 1초에 흘렀느냐 아니면 10초에 흘렀느냐에 따라서 흐른 양 같은 거다.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단위 시간으로 단위 시간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단위 시간 적용 더욱더 정확한 값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위 시간 예를 들어 1초 동안에 1초 동안 예를 들어서 1쿨롬의 전하가 흘렀다. 1쿨롬 이동을 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바로 1A라고 하는 거예요. 1A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500mA다라고 하면 뭘 의미하겠어? 자, 1A는 몇 mA냐? 1000mA입니다. 여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500mA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얼마가 된다? 1초 동안 이거의 절반만큼 이걸 절반만큼 흐른다는 얘기죠. 뭐 3.125 정도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필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냐? 그건 바로 하나의 전하의 크기가 하나의 전하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돼요. 1.9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곱하면 딱 2이 나오거든. 그래서 전하의 양, 실제 전하량에다가 그만큼을 숫자를 맞추게 돼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계산이 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A라고 하는 거는 1000mA를 갖다. 그러니까 아, 1초에 500이 흐르는구나. 1초에 5가 흐르는구나. 이거는 초당 50쿨롬이 흐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10쿨롬이 흐르는데 이게 10초 동안 흘렀으면 몇 암페어 흐르는 거예요? 1. 1암페어 흐르는 거죠. 이게 1초 동안 흘렀으면 10암페어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쿨롬에다가 뭘로 하면 된다?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면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돼요? 일단 그럼 전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A, 5A, 50A인데 0이 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인데 자 그럼 여기 500 여기는 5 여기는 50 이렇게 세 숫자가 이렇게 세 개가 써져 있어. 세 개의 라인이 써져 있네. 그럼 이건 의미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플러스 한자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500mA에 연결을 했는데 바늘이 어디로 갔냐? 이쪽 끝으로 갔어. 그럼 이건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500mA의 전류가 흐르고 있더라. 그럼 이걸 2단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늘이 요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된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최대값이 커, 작아? 작은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쓸 때 전류계에서 주의점 주의점은 좀 빨간색으로 쓸게요. 전류계를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자 전류계 쓸 때의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 절대 직접 연결을 하면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 연결이라는 게 뭐야? 전지에 직접 연결을 해서 전류계를 측정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냐면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정확한 전류값이 나와요. 근데 저항이 적을수록 전류값이 급격하게 증폭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오메 법칙을 배우고 나면은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값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측정하기 힘들어요. 전류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 그다음 두 번째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어디에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전류가 거꾸로 흐르겠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전류계를 연결했는데 바늘이 0.R을 내려갔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해줘야 돼? 거꾸로 연결했으니까 전류의 단자를 바꿔줘야겠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직류는 직류 전류계에, 교류는 교류 전류계에 사용을 해야 되거나 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전류계 사용 시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전류계는 자 직렬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직렬 연결 해줘야 돼요. 직렬이 뭔지 알죠? 직렬의 다른 방법, 연결 방법도 뭐 있어요? 경렬 방법이 있죠. 그럼 왜 직렬로 연결을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흐르는 전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보존된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수로가 있어. 수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제 수로가 흐르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흐르면 여기서 나눠지겠죠. 물이 나눠져서 흐르겠지. 양쪽 갈려. 근데 결국엔 다시 어떻게 돼? 합쳐질 때는 여기 물의 양이나 여기 물의 양이 변하면 돼야 돼. 똑같은 양이 흐르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랑 같은 거지. 우리가 전류 표현할 때 이제 I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I1, 여기를 I2, 여기를 I3, I4라고 한다면 뭐는 같아야 돼? I1이나 I2 플러스 I3나 I4는 어때? 서로 같아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흐르는 전하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렬 연결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버리면 전체 전하량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 없겠죠. 여기 흐르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제 네 개의 전류계를 단다면 I1, I2, I3, I4 이 합이 동일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값을 하나 알면 이 값도 저절로 알 수 있겠지. 전하량 보존 법칙 중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주의사항은 뭐냐면 전하의 크기, 전하의 크기보다는 전류의 세기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세 개의 단자 중에서 어디부터 연결을 해야 될까요? 어느 쪽에 연결을 해야 될까요? 어디 연결해줘야 될까? 여기. 자, 우리는 세 개를 알 수 없어.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면 돼야 돼. 그냥 힘들죠. 만약에 여기 연결해버려. 500에 딱 끝나버리겠지. 5A 연결해도. 아, 이게 예를 들어서 30A 정도 생각해봐. 그럼 500이나 5A 연결하면 어떻게 돼? 반대 끝까지 가버리겠지.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 너무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어떻게 해? 뭐부터? 큰 쪽부터. 큰 쪽부터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류의 고장도 나올 수 있고 정확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500mA 흐르는 거나 30A 흐르는 거나 여기 연결하면 어차피 값 똑같이 나와요. 이게 최대값이거든. 그러면 똑같은 전류 흐르는 거 만졌다 큰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겠지. 전류세가 있었던 경우에는 우선 어디 쪽부터? 큰 쪽부터 연결을 해줘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전류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너무 짧은 시간에 막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충분히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전류의 세기까지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전압 그리고 이제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됐죠? 너무 짧게 끝났나? 천천히 할걸 너무 빠르게 했나 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원래 이 파트가 중3 과정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야.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친구들이 여기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자기장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전력 파트보다 자기장은 좀더 어려워하더라고. 우리가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계산하는 것들 식을 좀 많이 외워야 돼서 그게 좀 힘들지. 세포는 괜찮습니까? 세포는 좀 어때? 쓸만합니까? 그래, 다행이네요. 폰 바꾼 거지? 아니, 고장 나가요. 아, 수리를 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 오늘 갑자기 은서가 방에서 나가서 아, 학원을 떠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친구시장에 떠나고 핸드폰을 꺼내고 생각했지. 일단 쉬었다가 이어갑시다.